이거 또 예능 로스터를 또... 가지고 왔어요. 네, SK부터 예능 로스터 갖고 왔어요. 또... 아, 담배를 태우고 오는 동안에 예, 경기가 시작됐었군요. 예. 굉장히 빨리 태우고 오시는군요. 아, 잠깐 화면 보다가 시작했길래 냅다 버리고. 저런. 아, 로딩 완료됐고요. 로스터가 공개가 나오네요. 자, 아까랑 비슷하게 네, 스킨크를 가지고 오셨고. 이쪽에서 뭐야? 이거 나름 예능인가요? 저... 이거 또 예능 로스터를 또... 가지고 왔어요. 네, 스케이프 또 예능 로스터 갖고 왔어요. 저... 오버 테크놀로지 로스터를 가지고 왔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킨크 메타를 대비해서 한번 꺼내볼 만한 로스터긴 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 까다롭긴 하겠는데. 네. 네, 나름 지방부 로스터를 갖고 오셨거든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워퍼이언 방석이 보병들은 3병선 변환을 닦고 뒤로 빼는구나. 지방부? 아... 저는 거의 포방부 스테이블이죠? 네. 스킨크들이 리더십이 낮기 때문에 불벼락 한번 맞으면 죄다 폐주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노린 로스터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워퍼 연방사기를 이렇게 쓰면은 처음에 한 번만 방사하고 그 다음에 참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케이븐 슬레이브가 어떻게 좀 떼어주든가 아니면은 이제 버멘타이드로 해서 약간 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선수의 역량에 달렸으니까 그거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퍼의 영상을 최전방에 내놨어요? 이거는 그 뭐랄까 드워프가 썬더로를 쓰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스테이븐이 니가와 노리고 있는 거라서 리자드맨이 이거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숲으로 이제 많이 숨겼어요. 예,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예, 뭐 달라붙기만 해준다면은 예, 우리 이 쥐방부 친구들은 예, 방산 비린지 아닌지는 이제 쥐방 비린지 아닌지를 좀 봐야겠죠? 근데 이거 워프라이트닝 캐논들이 수반에 있는 것들은 조금 빼줬으면 좋겠거든요. 저거 나무들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한두 발쯤은 나무에 박혀가지고 예, 정말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토탈워의 나무들을 제가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리자드맨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역불 치는 방법이 있겠거든요. 저렇게 넓게 퍼진 로스터들은 정면으로 상대하지 말고 우측이나 좌측에서 측면을 치는 방법들이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캐논들이 쏴봤자 저거 수반에 있는 것들은 안 맞아요. 수반에 있는 것들은 거의 안 맞아요. 예. 얼추 맞긴 하지, 얼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체력 아직 건재하고요. 자, 우리 쥐방부들 열심히 먼 거리에서 폭격해주고 있지만 예, 스킨크들 예, 달려갑니다. 그냥 쥐페리얼 가드. 쥐실리스크가요? 쥐실리스크? 화염방사기들 지금 자리 다시 잡죠? 자리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쥐들 기준으로. 와, 예, 우리 쥐방부들 폭격 엄청 떨어집니다. 스킨크들 지금 돌진하는 거 영웅들이랑 같이 보조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크록시거나. 이게 지금 스킨크랑 크록시거 같이 데려온 게 문제가 뭐냐면은 크록시거 속도에 스킨크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느려집니다. 자, 이거 박을 것 같아요. 스킨크 빨리 고개 돌려야 됩니다. 고개 빨리 돌려야 됩니다. 자자자 응답하러 드러버 해주셨네요. 간만에 보네 저거. 아, 원형이에요, 원형. 좋습니다. 스컹크 코어트 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예, 지금 이게 박아주고. 자, 슬레이브 두 카드는 잡을 수 있는데 요거 네. 이제는 여기 이 카드들 지금 박살을 내놨으면은 나머지 병력으로 저 워프라이트닝 캐는 어떻게 잡을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워퍼 연방사기는 초과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쟤네들 지금 다 바보됐거든요. 네. 자, 방사기에 아미톡을 걸어가지고 잠시 묶어놨어요.
근데 뭐 묶어두기만 하고 따로 추가 공격은 없는 건가요? 워프 박사 지금 뭐 리자드맨 쪽에서도 포방부는 없어서. 자 일단은 우리의 스카 베테랑 사우루스가 일단 들어가줍니다. 바로 워프하여 네, 저쪽으로 들어가줘요. 이 경우에는 마즈다 분디가 지금 공격을 탔기 때문에 그냥 들이박아서 워프라이트니 캐논 쪽으로 돌진을 해줘도 돼요. 아 예, 워프하여 망상이 됩니다. 마운티듀 날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와우. 아 근데 단일 유닛한테는 그렇게 안 세거든요. 네. 자 단일 유닛한테는 지금 이쪽에서 예 저쪽에 쏘시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거 지금, 빨리 워프 라이트닝 캐논한테 박아야 돼요. 이거 거의 예, 벌써 반피. 워프 방사기는 대처 잘했는데 워프 라이트닝 캐논은 거의 그 제국의 전역 저격포 뭐죠 히시 히시만큼의 딜이 꽂히고 있거든요. 예, 엄청 아파요 지금. 사격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어프라이트닝 캐논이 탄약도 많은데다가 사격도 빠르고 데미지도 세서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자 대신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군요. 스카 베테랑 사운드도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스킨크들 아 바로 이제 우리 쥐페리얼 가드들이 달라붙어줘가지고 자 마지다문디 예 의도 맞고 예 모래빵 나왔고요. 자, 아 스킨크가 지금 돌진하는 사이 워프하연방사기한테 너무 많이 다치고 요거는 아스틸라돈이 그냥 강제 이동으로 강진을 좀 밟아줘야 돼요. 네, 좀 비벼줘야 돼요. 좀 흩어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비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같은데. 그럼 이거 한 카드만 어플 라이트닝 캐논에 붙읍시다. 네, 좋습니다. 네, 달라붙어졌고요. 아, 지금 한 개에 두 개가 붙었거든요. 네, 리자드맨 다크시티 플레이어의 한 두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실수 때문에 경기가 또 5대5로. 워프 화이트 라이트 그 화염 방사기를 효과적으로 묶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이 강진을 흐트려주지 않고 포트를 움직여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들을 몇 번 했어요. 이거 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역시 햄타로는 가위바위보. 어떤 전략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카운터 딜이 있어. 아, 모드가 죽었어요? 마지다 문디 아, 쓰러졌어요? 아, 결국엔 마지다 죽었네. 마크 결국 죽은 겁니다. 야, 우리 쥐페리얼 가드. 슬레이브들은 사실 크게 위협이 안 돼요. 어차피 프록시거들이 나중에 남아서 다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워프라이트닝 캐논을 빠르게 좀 정리를 했어야 됐었는데. 조금 얘 처리가 약간 좀 늦었죠? 얘 들어가는 게. 네. 쥐페리얼 가드? 이제 워퍼형들도 그 역할을 다 했고 나머지 이제 스케이븐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저 크록시거드를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까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좀 힘들어요. 슬레이브들로 크록시거드를 정리하는 거 자체가 좀 힘들 거예요. 자 워퍼형 방사기가 데빌 줘보지만 얘 한 대 맞아도 요거밖에 안 달거든요. 자 우리의 쥐페리얼 가드 방사기로는 크록시거드는 잘 못 잡아요. 최대한 쥐페리얼 가드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달라붙자마자 바로 모랄빵 나죠 스케이븐 슬레이브들. 자, 뭐 반대로 스킨크 코어트 가지고도 중탄지를 상대하기는 충분히고요. 네. 예, 의외로 좀 필살대적인 중탄지가 지금 해줘야 될 일들은 지금 크록시가 아머를 깎던가 아니면 코어트들을 마저 좀 마법으로 정리를 해주든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암호가 아무리 높아도 슬레이브들이 한 대씩 때리면은 HP가 1씩은 달아요. 1씩은 달기 때문에 네. 결국 시간 싸움이겠지만 어떻게든 슬레이브들이 많이 때려서 크록시거를 좀 쫓아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희망사항이 될 것 같네요. 크록시거는 지금 얼마 있는 것 같아요. 아스틸라돈도 있고. 자 일단은 우리 워파이어부터 일단 좀 워프 빨리 맞죠? 네, 워프하이어 망사기. 네, 이 친구들부터 쭉쭉 쫓아내주고, 네, 이제드 멘트를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감히 쥐페리얼 가드 메탈을 네, 하다니 하면서 예, 응징을 제대로 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쥐실리스크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스틸라돈 같은 대수들이나 크록시거로 워프하이어 망사기를 적당히 밟아서 모랄빵을 내주고
그 다음에 스킨크 코어는 스포츠들이 있는데 괜찮다든가 해도. 아 근데 지금 워프 라이트닝 캐논 너무 아깝죠. 기계들이 다 놀아요. 다 지금 놓고 떠납니다. 예. 그냥 다 도망갔어요. 이것도 이제 코어츠들이 그냥 기계 잡는 거 내버려 둘 건가요? 안 내버려 두거든요. 자 이제 프록시거들이 그냥 붙어서 쿵떡쿵떡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병은 죽더라도 포를 잡고 죽어야죠. 자 니자드맨의 오랜만에 승리가 눈앞에 보이네요. 자 이렇게 아. 경기가 끝나게 되는군요. 자 리자드맨 용역 회사들이 오늘 제대로 열일했네요. 예, 우리 GPL과도 아쉽게도 패배를 하게 됐어요.